저에게 자신이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젊다는 게 항상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젊은 걸 아냐면 제 친구들이 다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몇 세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제 나이 얘기 안 하고 우리 동기가 진갑이 넘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있는 모든 모임 속에 제 밑에 있는 모임인 내 밑에 사람이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전부가 다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다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고 두 번째 제가 젊다는 이유는 교회 체육대회를 열면 명색이 그래 내가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앉아서 박수치고 잘한다 하면 될 텐데 못 앉아 있겠어요. 나가서 뛰어버려야 돼. 근데 참 주의 은혜로 제가 가는 팀이 꼭 이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젊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젊지 않다. 나도 10년씩 두 바퀴 둥글면 김장한 목사님처럼 은퇴한다. 갑자기 세월이 쫓겨오는 걸 제가 느끼고 깊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살살 하는 살살 기도가 있고 세게 하는 센 기도가 있습니다. 전 제가 좀 유식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말을 어렵게 하는 말을 참 저는 싫어해요. 살살 기도 쉽잖아요. 그냥 살살 하는 것을 살살 기도라 그러면. 살살 기도, 센 기도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 쑤우면서 했던 기도가 살살 기도입니다. 그렇죠. 팥죽 쑤우면서 뭐 세게 할 필요 있나요? 괜히 기도 세게 하다 칭튀어베기면 팥죽 사가버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살살 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그 팥죽을 쑤는 순간 형이 들어와서 달라고 할 때 그냥 주지를 않고 장자의 명분을 팔죠. 그래가지고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거를 딱 이해하기 쉽게 그게 뭐과 같은 거 아니? 내가 어느 시골에 뭡니까 이렇게 개발도 지역에 사는데 나 입주권을 내가 얻었단 말이야 딱지를.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딱지를 팔아먹었어요. 그 딱지를 사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이상한 합법이라 그럽니다. 이상한 합법.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받은 것은 불법 같지만 이상한 합법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요즘 말로 말하자면 딱지 산 거라 이거죠. 팥죽 주고. 그러니까 사실을 탓하자면 에서는 자기 탓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딱지를 팔아먹었던가. 저렇게 아파트 값이 오를 걸 내가 알면서. 그러니까 탓해야 되면 자기를 탓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항상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형편없는 사람은 상대편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다 전화를 걸을 때 전화를 안 받은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면 훌륭한 남편 아 바쁜가 보구나 이런 생각. 형편없는 남편 뭔 짓거리 하느라고 전화 안 받냐고. 그쪽이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안 받았다는 사실만 나무라는 남자, 행편없는 남자입니다. 여자도 할 말이죠. 똥 싸느라고 못 받았다. 이게 성경을 찾다 보면 목사님이 본문을 저처럼 수준 있게 마태복음 이런 거 하면 괜찮아. 창세기. 근데 특이하게 무슨 요나, 나훔, 하박국 이런 본문을 선택하는 희한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게 잘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일진이 없을 때는 상당히 안 찾아져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그럽니다. 아, 내가 성경을 안 보았구나. 이리 훌륭한 사람. 형편없는 이놈아, 나훔이 어디 들었다냐, 이게. 나훔이 움직이냐? 나훔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못 찾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꼭 명심할 것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마누라가 겨드러도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란 말입니다. 나에게서. 마누라가 왜 괜히 겨드는 줄 아세요? 맨 실수하고 실없는 짓 하고 다니고 약점 잡히니까 겨드는 거지. 남자가 똑바로 보세요. 어림의 여자가 겨드느냐 말이요. 해든다고 말하지 말고 아하! 내가 힘을 잃었구나. 내가 권위를 상실했구나. 그게 훌륭한 남자래요. 맨 실수나 했었고 아내가 보는 남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령 충만했다, 안 했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말한 겁니다. 성령은 충만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충만했다. 충만했다는 떠날 때고, 떠난 뒤로는 아마 모르긴 해도 계속 안 충만했을 거예요. 왜냐? 선교지에서 충만하기 어렵거든요. 충만할 게 없어요. 선교지에서는 제가 아는 걸로는 떠날 때 심정 가지고 싹 개기는 거지, 거기는 충만 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획기적인 무슨 역사나 있지 않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충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찾겠어. 야베서는 훌륭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동생 다들 폐죽인 데니까 떠나죠. 집 떠나면서 한 기도가 센 기도입니다. 두 번을 센 기도를 해요. 떠날 때 광야에서,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맞아 죽었어요. 주야!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죠. 여러분, 일상적으로는 살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계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생기도를 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제가 생기도를 하러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하나님하고 야복강까지 야곱이 단판 짓듯 딱 삿발을, 하나님 삿발을 붙잡는 심정으로 딱 잡고, 주여,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사건을 다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중풍병자가 분명히 뛰었고, 각가지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능력이 충만히 있으리라고 난 확신합니다. 그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저를 그런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담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겠지만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능력 아끼셨다. 뭐 하려고 그렇게 붙들어매고 있습니까? 저에게 주셔서 저를 그런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교인이 아파서 신방을 가면 막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가. 교인이 아프면 막 못 견디겠어요, 제가. 왜? 예수님 같으면 고쳐서 같이 걸어 나왔을 텐데. 능력 없는 장목사가 목회하니까 그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오는구나. 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이 목회를 하세요. 주님이 목회하셨으면 걷게 할 사람, 고쳐놓을 사람, 내가 목회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든지 능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안 줘. 난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교인한테 뭐라 그래. 아프지 마요! 왜 아파가지고 나 속색이냐. 그리고 웃으면서 그래. 아프려면 수원중앙교회 가서 아파라. 아픈 건 그래도 괜찮아, 아픈 건. 왜냐하면 낫는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죽으면 막, 내가 죽으려고 그래, 막, 교인 죽으면 내가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래서 그냥 죽지 마라.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죽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가서 죽여버리니까. 전부 서울에 사는 우리 교인네 부모님만 돌아가시지 우리 교인은 잘 안 죽어요. 죽는 걸 내가 놔두지 아니 양아 죽여버린다니까 내가.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때 들려오는 내 마음속에 들려온 주의 음성은,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암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걷게 할라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저 시험 들을 뻔했어요. 시험 들을 뻔했어요.
답답해니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확 거부하는데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확 거부할 때 나타나는 내 불만이 보인다면 깨끗은 무슨 하나님 깨끗이 돈 됩니까? 깨끗이.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제 삶이 오염된 건 내가 이해하고 내 언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오염된 건 이해하겠는데 내 기도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도가 오염이 됐다. 기도조차도. 우리는 수턱에 기도하지만 기도조차도 오염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님은 기도에도 어떤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주리라는 그 모든 것이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까 그것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기도 좀 부탁하면 좋겠어요. 근데 전부 기도 부탁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 땅 팔려야 돼요. 주님이 구하지 말고 더해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엄청 구하는데 믿음이 있을수록 더 잘 구해요.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구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믿음이 좋을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을 탕자라고 그럽니다. 탕자. 탕자가 화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날릴 때 나는 나름대로 그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모태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돈이 없어질 때 기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돈이 자꾸 없어집니다. 떠날 때는 부자 있는데 이거 지켜주시옵소서. 이거 돈이 왜 이렇게 없어집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랬나? 아버지 역사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꾸 술자리를 먹을 때 나중에 몸이 죽게 생겨 지경까지 갈 때 몸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었을 거면 속이 자꾸 쓰려서 주여 속이 자꾸 쓰리나이다.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여자들이 자꾸 달라붙었을 때 오, 주여 저 여자들 좀 띄워주십시오. 저것들이 아주 상당히 사람을 괴롭히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자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위치가 잘못됐어요. 위치. 당자는 기도해도 안 되는 위치 속에 있었어요.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요. 그거를 탱자라고. 탱자는 기도 안 했어요. 딱 하나 했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하늘에도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져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밖에 안 했는데 옷을 입혀라, 목욕을 시켜라, 반지를 껴줘라, 신을 신겨라, 잔치해줘라. 성경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반지, 신, 그거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줬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을 찾는 기도인데 우리는 그 기도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고 오용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아주 감동받은 설교가 하나 있어요.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그냥 이름만 들었고 설교만 10개 딱 테이프를 구해서 들었어요. 보고 싶어요. 이분이 참 특이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 교수님이 아주 유능한 교수님이라 한 1500명이 수강을 하는데 갑자기 강의하다 말고 이분이 묻더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걸 믿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기지? 손을 번쩍 들었대. 자기 혼자 들었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학생은 어디서 왔는가? 예,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아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샤머니즘적 신앙이 팽배하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이거 독일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거요? 내 이제 뭡니까? 기숙사에 와서 동료에게 물었대. 야, 아까 교수님 얘기가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냐? 그랬더니 걔가 너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너는 안 믿냐? 너는 믿냐? 안 믿는데 왜 목사 되려고 신학교 왔냐? 직업이 좋지 않냐? 직업이. 독일을 조금 알아야 돼. 독일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상황이. 한국이 정말 고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공부 잘하면 법대 보내서 판검사 만들려고 그러고 조금 부족하면 의대 보내서 의사 만들려고 그러고 아주 속세기는 놈 있으면 신학교 보내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고쳐야 돼 그거. 네? 그거 고쳐야 돼. 아주 똑똑한 놈 목사 만들고 약간 부족하면 판검사 만들고 약간 좀 부족하면 의사 만들고 그래야 이게 한국 교회가 되는 거요. 아멘? 나는 다 부정하는 건 아니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긍정할 것도 아니잖아. 에? 형무소 가가지고 말이야 죄수들 수백 명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별이 열 개인데 목사가 됐습니다. 다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그 사람들 아멘 그러는데 나 걱정돼서 그래. 특이하게 하나 변화돼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목사도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목사가 별따라야 목사 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이야 저를 응? 저 친구도 별 친구야 이럴 거 아니야 이거 나는 별이 없는 사람이야 응? 나는 육군 병장 출신이야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요.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서 성직자 사례를 월급으로 줍니다. 월급으로. 그런데 왜 목사가 인기가 있냐? 한국하고 독일은 좀 다른 게 우리는 공부도 죄송한 표현인데 장사 속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돈 잘 벌리는 학과가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독일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순수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학문 중에 가장 차원 높은 게 철학이고 그 철학보다 더 좋은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이 학문적으로 가장 가치 있고 두 번째, 판검사는 검사한테 칭찬 들으면 변호사한테 욕도 먹고 변호사한테 칭찬 들으면 검사한테 욕도 먹는데 목사는 양쪽 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차피 받는 월급에 어차피 하고 싶은 공부에 어차피 수준 있고 칭찬 듣는다면 어느 대학에서 신학부가 제일 인기 있고 거기다 조금 못하면 판검사고 거기다 조금 부족하면 의사고 그렇게다가 독일은 그러니까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은 좋은데 그것이 유럽교회가 쇠퇴되어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도 그러면 너 하나님 봤냐? 만나 봤냐? 손을 잡아봤냐? 아 그런데 막상 자기도 믿는 건 믿지만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 뭐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끝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더니 독일에서 유학했다고 실력 있다고 목사님들이 세미나 강사로 부른 거예요. 가지고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대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당신 자유주의구만. 자기는 이상하더래. 독일 가니까 보수고 한국 오니까 자유고. 그러면서 한 분이 자네는 내가 보니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 시골에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라고 하고 추천을 해준 데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어려운 곳을 보낸 거예요. 나환자촌으로 간 거예요. 저녁에 가서 짐을 풀고 다음 주일날 돼서 아침에 설교하려고 딱 앞을 보니까 얼굴은 없고 구멍만 다섯 개가 있더랍니다. 얼굴은 없고 구멍만 다섯 개가 이 사람이냐 뭐냐 너무 놀래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는데 뭔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끝나고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암흑의 목사입니다. 끝나고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끝나고 나니까 한 명도 없더니 교인이 다 갔나 보다 하고 나갔더니 한 줄로 쭉 써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쭉 해나가는데 한 분이 손을 딱 내미는데 보니까 손은 없고 팔뚝만 쓱 나오더래요. 팔뚝만. 이게 다 누가 내린 거예요, 손이.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될지, 끝을 잡아야 되냐, 옆을 잡아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어디를 하여튼 잡았더니, 자기 손을 잡는 순간, 한 손으로 막 목사님 손등을 비비는데 보니까, 고름이
이 피부에 고름이 노릇 아직도 남아서 조금만 세게 문지르면 터질 것 같아. 이게 막 지금 터지기 0.1초 직전이야, 이게. 그 순간, 왜 그래요? 물었더니, 여자분인데, 17살 때 그 병이 걸렸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17살 때 그 병이 딱 걸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칼을 갔더래. 부싯돌에다가 칼을 쓱싹 갈고는 칼을 들고 방에 왔다가 주저주저 하더니 또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주저주저 하더니 또 나가고 아버지의 갈등은 네가 죽어야 다른 식구들 살겠다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다른 식구들 살겠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때 어머니가 말린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 네가 가서 나가서 죽어라. 그래야 식구들이 살겠다. 너 하나 죽고 다른 식구 사는 게 낫지. 너 때문에 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딸이 죽으려고 나갔어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따라온 거야. 말린 거예요. 아가, 네가 아무리 몹쓸 병에 걸렸다고 어떻게 너를 내 앞세 보내겠니? 제발 죽지는 마라. 허대를 가서 살더라도 죽지는 마라 해가지고 쌀을 몇 대 해서 주고 떠나보낸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사람 딱 한 명 고르라면 나는 어머니를 고르겠어요.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분 한 분 딱 고르라면 나는 우리 예수님을 고르겠어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머니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우리 어머니는 도저히 예수님하고 수준을 맞출 수 없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나를 당신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저희 형제들이 우애로 누나가 둘 있고 제가 세 번째로 아들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딸 둘, 세 번째 아들이 나왔으니 제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지금은 머리도 다 빠지고 이렇게 좀 구성이 없어졌지만 나 어렸을 때는 무지하게 이뻤대요. 진짜요. 내놓으면 막 다 주워가려고 그랬대. 제가 군대를 갔어요. 훈련을 딱 받았어요. 6주간 훈련을 끝나고 자대배치 받으려고 군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수백 명이 착착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여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오셨으리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가다 보니까 누가 경동아 그래요.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 와 계신 거야. 다른 엄마는 날씬해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뚱뚱해가지고 따라오지를 못해요. 따라오지를 자꾸 처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또 싫었어요. 뭐라고 고생하고 오시고 따라오지도 못할 거. 왜 오시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뭐하러 오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이놈아 보고 싶어서 왔지. 그게 6주였습니다. 내가 훈련 6주 받았으니까 그 6주를 나는 충분히 견딜 만한 세월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어요. 그 6주가 나는 어머니 집에 가 계세요. 내가 어른이 알아서 휴가 때 되면 가고 3년 지나면 제대하고 가잖아요. 뭐라고 이게 힘들게 오세요. 대식으로 나는 대식으로 어머니는 그 세월이 그 3년이라는 세월이 30년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난 그걸 몰랐었어요. 그걸 모르다가 자식 키워보면서 내가 그걸 좀 알 것 같아. 나는 6월 달에 군대 들어가서 7월 달에 훈련 받았고 우리 아들이 7월 달에 훈련을 봐서 들어갔어요. 나는 나 군대 생활할 때 솔직히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어려우면 참으면 되는 것이고 힘들면 참으면 되는 것이고 더 힘들면 버티면 되는 것이고 더 힘들면 개기면 되는 거예요.
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결혼해도 하는데 뭐 내가 못하랴. 근데 자식놈 군대 딱 집어넣고 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갔을 때는 기도 안 했는데 자식을 집어넣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더위 속에서 훈련받는 걸 난 알잖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 훈련받는 건 걱정이 안 됐는데 자식놈 훈련받는 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기도를 다 했다니까. 군대에서 제일 좋은 날은 비 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비 오면 노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눈 오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 군인한테 얘기했다는 맞아 죽습니다. 어느 놈의 새끼가 눈이 아름답다고 했냐. 왜? 눈 와버리면 그 큰 연병장 다 쓸어야 됩니다. 도로고 연병장이고 그 많은 눈을. 그러니까 군대에서 눈 오면 그날은 아주 난리 난다면 그걸 다 쓸어내려면. 그러니까 눈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밖에서 얘기지 군대에서는 맞아 죽을 소리야 그거. 편지가 왔어요. 아빠, 훈련 마지막 차. 지금 유격 훈련인데 대문 안에서 아드지께 이 편지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억수로 많이 와요. 여기서도 느껴요. 아버지 기도빨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작년, 재작년 여름에 비 계속 왔습니다. 7월달, 8월달 내내 비 왔어. 내내 비 왔어. 그래가지고 방송에 무엇 너무 비가 그치지도 않고 계속 오냐고. 내가 그랬죠. 저 비 그치려면 우리 아들 훈련 끝나야 돼.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무슨 비와요. 나도 알아. 내가 기도했다고 비오나. 내가 무슨 엘리야요 내가. 그러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기도해서 비왔다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애비의 심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애비의 심정을. 나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나를 내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를 내 식으로 생각하면 나는 별거 아니요. 내가 뭐요? 나 별거 아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보는 나는 무지하게 중요한 존재야. 우리 어머니 식으로 나를 생각하면 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어머니 생명보다 나는 귀중한 존재야. 나가 주님 식으로 나를 생각하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내려와서 구원할 만큼 나는 귀한 존재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이 정체성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껏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정체성에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주님의 생명을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나를 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식으로 생각하고 나를 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식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지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가지고 이제 들어간 곳이 나완조춘인데 거기서 6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이었으니까 지금 이 할머니 나이가 77이에요. 목사님 내가 여기 17살 때 들어와서 60년 동안 건강한 사람 손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그 손이 바로 오늘 목사님 손입니다. 감격스러워서 막 비비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름이 터질세라 조심스러웠던 목사님 마음속에 딱 전율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나환자 할머니 손을 통해서 느껴진 거예요. 탁 비비는면서 그래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나는 주님을 만졌다.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 일리가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충성된 양을 칭찬할 때 너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양식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염소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우리가 언제 아니했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나는 목사지만 성경을 보고 살면서 정말 기독교는 좋은 종교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물씬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높은 자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에, 지극히 낮은 자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위하여 하는 그 행동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 얼마나 기독교가 좋은 종교입니다. 너무너무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5장, 6장, 7장 산상 본장 끝내고 막 산에서 내려올 때 길가에 나병 걸린 환자가 있다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 병도요 다른 병 걸리면 좋은 거 얻어먹고 사랑받는데 그 병 걸리면 이게 사랑도 못 받고 지금이야 너무 의학이 좋아져서 괜찮지만 옛날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병이 그 병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다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전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치는 예수님이 그에게 대신여 가라사대.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말씀으로 고치고 그의 몸에 대셨을까? 터치! 왜 대셨을까? 그 사람은 접촉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내가 이 병 걸린 뒤로 누구 하나 내 몸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의 필요에 적절하게 맞춰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사람은 병 낫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내 몸에 손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말로 고치고 소경 바디메오는 말로 고치고 나병 환자는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접촉 속에서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손길을 주님 곁에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님 사랑 안에서 나 두려움 없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비록 우리가 몹쓸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가. 이틀을 굶고 있었어. 이틀을. 먹을 쌀이 없어. 이틀을 지나니까 교인이 한번 와보더니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하더니 소뚜껑을 열어보더니 에이? 밥을 한 번도 안 해잡혔네? 다시 열더니 아이고 쌀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더니 쌀을 한 두 대 갖다 준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 끼 먹고 이틀 굶고 한 끼 먹고 3일 굶고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막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서 눕지를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지역 자체가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교인 전체가 어려워. 그때 독일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를 가르친 은사님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내가 은퇴할 때가 가까워 오니 이 자리를 누구에겐가는 물려줘야 될 것 같아 생각하던 중 학생이 지나간 제자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어 학생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으니 사양하지 말고 와서 내 자리를 맡아주게.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누구에게 배웠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자기 자리를 물려준다는 건 너무 훌륭한 일. 대등!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진감내라. 내가 이 고생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가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 하나님, 가야 돼. 나 가야 돼. 나 여기 있으면 나 굶어 죽게 생겼어. 나 가야 돼. 가지 마라. 아니, 하나님, 나 가야 돼. 가지 마라.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축복 아니다. 가지 마라. 왜 안 가야 되는지 아냐? 거기는 네가 안 가도 남들이 많이 간다. 그러나 여기는 네가 안 가면 올 사람이 없다. 거기는 네가 안 가도 내가 가라고 안 해도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내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이 없다. 주의 음성이 다 들려오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이 유익하게 들려와야 되는데 자꾸 손해나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젊은 신학생들 보면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러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욕쟁이 될 것 같아서 적어도 우리 윗분들은 조금 실력은 부족했지만 그분들은 적어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우리는 뜻에 따라는 못 살았어도 뜻에 따라 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요즘 새끼들은 그런 의식도 없는 것 같아. 적어도 우리 신학교 때는 매일 이런 찬송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았어도 노래라도 했어. 우리는 노래라도 그리고 갈등이라도 했어. 요즘에 이놈 새끼들은 그런 찬송 뺀 것 같아. 신학생이라는 놈 새끼들이 그 찬송이 없어졌어. 355장이 없어졌어. 전도사 지원 조건이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요가 아니라 사례비가 어디가 많은가. 실력 있는 애들은 무지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가 얘기 안 해도 거기는 다 간다. 지들이 여기는 안 와. 그러니까 말을 듣는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가지 마. 두 달 동안 씨름하다가 못 간다고 편지를 했어. 독일로 교수님이 괘씸은 돼. 자식이 말이야, 얼마나 좋은 자리 있길래 이런 자리를 안 오고,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본다고, 일본으로 왔다가, 일부러 한국을 들린 거예요. 들려가지고는, 저녁에 와가지고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 다음날 아침에 새벽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갖고 이제 새벽 설교를 딱 가서, 독일 교수님이 쓰고, 거기 담임 목사님 통역을 옆에 딱 서서 보니까, 또 구멍 다섯 개 뚫린 사람이 앞에 또 앉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 사람이 봐도 놀래니 독일 사람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옆구리를 빨리 설교하세요. 설교하세요. 그래야 통역을 가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뭐 통역을 못하고 들에 횡설수설 해가지고 설교 딱 끝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허리를 딱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학생, 목사님, 나는 스승이고 당신은 내 제자예요. 나는 당신을 가르쳤고 당신은 나한테 배웠어. 근데 나 당신 존경하고